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취약계층이 만드는 사회적 가치 생산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공동 브랜드 착착착을 만들어 품질 관리와 홍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는데요.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지닌 착착착. 경기도에서 만든 사회적 가치 생산품이 착착착이라는 브랜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이 만든 사회적 가치 생산품 판로를 확보해 수익을 창출하고 관련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이 도에서 하는 이 착착착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통해서 인식 개선 및 장애인 생산품이 많은 판로가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착착착에는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과 시니어클럽협회, 노인 일자리지원센터 등 도내 사회적 가치 생산품 생산기관과 단체 400여 개 상품들이 참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 가치 생산품 공동 브랜드인 착착착이 많은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관계기관이 다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착착착 브랜드가 대박이 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착착착 생산품을 경기도청 매점 입점을 시작으로 지역 상생 협력 매장인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바라지 마켓과 온라인 복지몰에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